大家好，我们是CM Blue，我是张轩，我是钟轩，我是荣浩，我是明浩，耶，大哥，怀念，谢谢大家，大哥。 그냥 네. 그 나라마다 음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뭐 팬분들은 늘 똑같고 그냥 어디 가든 똑같은 것 같아요. 음악을 즐겨주시는 네. 거는 같으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온 지 한 2, 3시간 됐습니다. 네, 네. 뭐 솔직히 투어를 하다 보면은 건강한 시간은 그냥 없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저희는 대신 그 나라마다의 음식을 좀 많이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항상 다 만족하고 뭐 칠리 크랩도 맛있어요. 아, 예, 네. 싱가포르 칠리 크랩. 맛있어요. 그리고 뭐 호주 스테이크. 그리고 또 뭐 맥주도 네, 맛있더라고요. 네. 필리핀의 맥주. 왜? 네. 용화 형이 아니지 않나. 용화 형이 너무 멋지고 노래도 잘하고 또 멋진 곡도 쓰고 이번에 아기 소리 정말 노래 좋잖아요. 용화 형 덕이라고 생각. 다 그렇게 아니, 카메라 앞이라고 정신이가 너무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아, 저희 뭐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북경오리 먹고 싶습니다. 아, 저 예,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와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중국에 와서 만리장성도 갔었고. 어, 진짜요? 네, 관광으로. 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만리장성 갔었고, 막 이렇게 왕부징? 아, 왕부징? 네, 거기도 갔고,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가고 싶네요. 네, 정말 재밌게 놀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최근에 나온 I'm Sorry가 가장 제일 좋아요.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또 작곡자가 정용화 씨. 저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이러지? 저희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식감 봤고요. 암소리 앨범에 커피숍이 녹음할 때 되게 재밌게 녹음해서 공연할 때 되게 재밌게 연주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웨토리아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꼽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다 좋은 모습. 일단은 뭐 의견이 다르면 좀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곡 쓰고 그럴 때마다 늘 들려주기 때문에 뭐 만족할 수 있게 많이 수정도 많이 엄청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뭐 핸드곡을 들었을 때 되게 좋다고 하면 좋으면 좋다고 하고 또 부르면 부르라고 얘기하는 편이어서 솔직하게 형제한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가사 같은 경우에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민영이가 쓴 스위트 홀리데이 네. 예, 달콤한 휴가를 보내고 싶은 다가가볼게! 저희는 전혀 정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너무 조심하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럼프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기미가 보면은 또 훌륭한 리더가 왜 이러지? 좋은 길로 연단해주고 이게 왜 이래요? 형이 힘들면 또 이게 옆에서 동생들이 또 해주고 저희 팀워크가 좋기 때문에 아마 뭐 분위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러지? 아, 음악들도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밥 먹고 그냥 좀 게임하고 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미적이 생일이라서 네. 의무적으로 같이 있을 예정. 들어가서 같이 있고 싶다. 대외적으로. 네, 네, 네. 비즈니스로. 네. 뭐 일단 가끔 라이브 하다 보면 용화형 기타 줄이 뭐 끊어진다거나 뭐 갑자기 뭐 음향 쪽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만약에 용화형이 문제가 생기면 또 종현형이 또 리드를 해서 뭐 노래를 불러주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위기를 대처하는 것 같아요. 정신이가 춤을 추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못 추는데 계속 억지로 그렇게
곡이 좋아요. 아, 저희는 좀 밴드기도 하지만 그 트렌디에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밴드였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리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락의 매력은 즐거움이다. 락의 매력은? 락의 매력은 즐거움이다. 즐거움이다. 아, 뺏겼다. 확실히 즐겁게 하는 게 또 락인 것 같고. 네. 네. 락은 그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가. 네.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뭔가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락은 블랙홀 같아요. 네, 지금 뭐... 얘기해도 괜찮을까? 뭐 어떤 단어를 쓰면 괜찮을까? 너무 사는 거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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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빠져든다고? 빠져드는 거 그렇겠죠? 네. 자 기대된다 뭐죠? 마음대로 락은 뿅뿅입니다. 어? 락은 마음대로입니다. 요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별 생각 없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셔도 됩니다. 아, 일단 뭐 사극 작품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뭐 좀 아무래도 좀 생소한 부분이 많고 지금 뭐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그냥 저 하나하나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 네,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냥 힘든 점은? 뭐 그냥 힘든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웃으세요? 약간 힘들다기보다는 하나가 그런 거는 가발을 쓰는데 그게 통가발이어서 그냥 머리가 조금 간지럽다는 점 그런 점 근데 그 전에 뭐 승마 연습을 그 가서 좀 배웠었는데 아직까지 뭐 잘 타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사람한테 뭐 되면 잘해 보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정신 흔들어라 이제 저희 CML 음악을 듣고 또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저희를 또 보고 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저희를 접하고 또 저희 음악을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쪽이나 음악 쪽이나 되게 많은 상호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옛날부터 알고 있던 밴드인데요. 메이데이라는 밴드. 메이데이라는 밴드. 메이데이. 아, 오메 텐. 네. 네, 그래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콜라보할 기회가 된다면 좋을 것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메이데이, 메이데이로 연락 주십시오. 메이데이, 메이데이. 중국어를 지금. 아, 노래는 연습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예, 이렇게 또 각각 한 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교류가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많이 어릴 때도 있고, 그냥 네 주위 사람들 구경하면서 볼 때도 있고 그런 식 상황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멤버한테 애매하네요. 정신이 밥을 잘해줘요. 나 정신이 밥 잘해요. 밥을 가끔 이제 맨날 시켜 먹거나. 밖에서 먹다 보니까 집밥이 먹고 싶을 때 정신이가 좀 많이 나서서 저희 밥을 챙겨주면 합니다. 제 생일날 정신이가 이제 밥을 해줬습니다.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무적으로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정신이 요리 잘해요. 진짜 한국 음식 중에 된장찌개라는 음식이 있는데 정신이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하죠. 저희 집에서 게임하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네, 수다 영화 보러 가거나 수다 떠들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 그리고 그 자동차 조종하는 RC카라고 있는데 그것도 하러 가고 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여가 시간을 이렇게 즐기는 것 같아요. 투어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냥 평상시에 있을 때 부산말로 쓰고요. 그리고 뭐 남들이 못 알아듣는 그런 단어들을 저희들끼리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요? 네. 그냥 대화가 부산말인데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못 듣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는 너무 잘 타요. 네. 아, 보통 제가 주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만 가까이 오면 뜨겁다. 너가 가까이 오면 너무 뜨겁다. 너무 따뜻하다. 약간 이런 말. 아, 근데 아, 좀 그 역할에 비해서 전 좀 더 밝고 좀 쾌활한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 딱히 막 아니 저는 뭐 정신이가 잘생겼지 않나. 시원시원하게 생겼잖아요. 딱 크고 이렇게 네? 잘생겼어. 뭐가요? 눈도 크고 얼굴도 이게... 예전에는 용왕이랑 동현 형이랑 좀 제가 좀 막 둘이 잘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정신이가 머리를 올렸을 때 되게 남자다운 모습이 많이 보여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좀 요즘 정신이가 좀 정신이가 대세예요. 네, 너무 잘생겼어요. 저도 저렇게 머리 올리고 싶은데 좀 이런 머리도 올리는지 잘생겼다. 네, 네. 잘 못해서 계속 연습하는 것 같아요. 잘하려고 잘하고 싶어서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원래 이렇게 웃음이 많은 그런 종현이가 기타를 손에 놓지 않는 것처럼 저도 말을 놓지 않습니다. 보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노래 계속하고 저희 리치 코첸이요. 저기 되게 멋있고 잘하고 오래 사랑받고 그런 뮤지션. 그래서 에릭 클래프트에서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라 다 좋아요. 다 좋아하는데 요즘에 멘트가 좀 바뀌어요. 네. 한 달에 한 번 자주 바뀌어요. 점점 이제는 그 어떤 표정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는 중입니다. 네, 얘는 뭐 너무 편해서 딱 분위기를 딱 캐치할 수 있어요. 내가 같이 있으면 지금 굉장히 밝은 너무 행복한 분위기. 네. 아, 저도 그 얘기 만들었다가 실제로 그 책을 받아가지고 봤는데 물론 제가 그 내용을 해석을 하진 못했지만 너무 신기했어요. 네. 감사하고 10년 20년 저희 함께 하면서 계속 월드투어를 규모를 더 키워가면서 하고 싶습니다.